로마의 여러 황제 중에서 유태인을 제일 미워한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다. 어떤 유태인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폐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그가 인사를 하자 황제가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가 유태인이라고 대답하자 황제는 부하들에게 명명했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이튿날 또 다른 유태인 하나가 황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황제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나쳤다. 그러자 황제가 명명했다.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저 불륜한 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황제에게 물었다. 폐하께서는 어제 인사한 사람을 죽였었는데 오늘은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대체 어찌된 연유입니까? 황제가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은 양쪽이 다 옳다. 그대들은 잘 모르는 일이겠지만 나는 유태인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아무튼 유태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반유태인이었던 황제는 유태인이란 이유만으로 유태인을 죽였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오늘의 교훈. 전 황제가 너무 잔인해요. 왜? 아니 그냥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했더니 넌 누구냐 하고 전 유태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죽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쳤더니 죽여라! 되게 잔인해요. 살다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을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진이 다 빠지는 것보단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그래.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자.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